여기다 그룹짓기. 그룹짓기는요, 아, 간단히 말하면요, 그룹지어진 정리. 정리하고자, 그죠? 글을 말하고자 하는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앞뒤의 내용을 어떻게 읽는가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en it comes to learning. 자, 사람들이 배우러 갈 때, 사람들이 배우러 가는 거죠? Can generally, 보통, be divided, 나눌 수 있습니다. into two groups.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대요. Those who learn better from visual cues. 바로,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배우는 사람들 중에 뭐 어떤 사람들이 있어? 더 시각적인 그 자료를 이용해서 배우는 사람. Or, and those who learn better from verbal cue. 바로 뭐예요? 말로. 이거 한국말로 뭐라 해야 되지? 언어적으로 cue. 자료를 가지고 더 잘 배우는 사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since most school in the instruction is conducted. 자, since 뭐뭐 때문이죠. 여기서 뭐뭐 때문이죠. 이후에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자, 대부분의 학교들이 instruction 뭐예요? 교육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교육이 is conducted 어떻게 된 겁니까?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측정한 걸 뭐뭐 하다. through verbal lecture. 바로 언어적인 그 수업을 하기 때문에 it would seem that 이거는 보여줍니다. 뭘로 보여주나? visual learner. 바로 시각적으로 잘 배우는 사람들이 are at a disadvantage. 뭘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disadvantage? 불이. 아, thank you. However, 그러나 a recent study. 최근에 그 연구에서 using brain scan 바로 뇌를 이제 스캔하는 거죠. found that 발견했습니다. 네, 뭘 발견했냐? visual learner are able to turn. 자, 뭐 할 수 있대요? 시각적인 그 배움을 하는 사람들은 뭐뭐를 할 수 있대요. 바로 뭘 할 수 있냐? turn into죠. 바꿔낼 수 있습니다. those interaction words. 자, 이러한 그 교육 가르침의 단어들을 그림으로 그들의 마음속에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This extra step, 이러한 그 여분의 단계가 taken by the brain, 뇌 속에서 이제 일어나고 and make learning a little easier to get of that for them.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이제 visual learner죠. visual learner들에게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게끔 만든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나눠봅시다. Ethnographic Moody. 되게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민족지학적. 민족. 일본 아닐까요? 지학적인. 무디스트는 이제 벗고 있는 거, 알몸인 거. Is a controversial feature. 이것은 뭐예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언문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특징이다. Often, 그 종종 발견됩니다. 잡지들에서. Like, 뭐처럼? National Geography. National Geography에서 혹시 그 원주민들 뻘뻘고 있는 거 봤어요? 사진 같은 거? 영상 있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living naked. 바로 뭐예요?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 Or half naked. 반 정도 벗고 사는 사람들. Is usual. 그것은 보통이고, 그리고 an acceptable. 그 수용 가능한 겁니다. 어디서? Tribal culture. Tribal culture가 뭐죠? Tribal. 바로 부족. 부족 문화에서는 이게 가능해. 어른들과 전세계적으로 아프리카, 아마존 보시면 벗고 다니는 사람들. 하지만 something 몇명 생각합니다. Then 뭐 어떻게 생각하냐? This image 이런 이미지들은 should be conserved. 어떻게 돼야 돼요? conserved. 모자이크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모자이크 처리한다 안에 검열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는 거죠. Just as nude in film, 마치 영화에서 벗고 있는 거랑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벗고 있는 거 이제 다 모자이크 처리하죠. However 그러나 다른 value, other value,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 벗고 있는 거죠. As research or even art, 그 연구 자료로서 or 심지어 예술로서 as seen in highly acclaimed painting of exotic nude figures. 자, acclaimed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 평가, 높이 평가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높이 평가다 이런 뜻입니다. 높이 평가가 이런 뜻이에요. 바로 높이 평가되는 것처럼 보여준다. 그 바로 그림들인데 무슨 그림들이야? 바로 에로틱, 엑소틱. 엑소틱이 뭐예요? 그 벗고 있는 거죠. 벗고 있는 누드 피겨, 사람이 벗고 있는 거죠. 이국적인 벗고 있는 인물 그림. 누가 그린 거냐면 이 사람들이 그린 거래. 자, 그러면 그거 볼게요. 지금 이게 문제가 뭐였죠?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바로 에스노그래픽 누디. 그래픽 누디티가 뭐야?
수영 가능한 사람 있고 수영하지 않는 사람 있고 should be 그래서 뭐가 돼야 된대? 검열해야 된다. 센서월드 네. 그죠? 센서월드 이거 막 모자이크 처리하다 뭐 검열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다음 거. 자 why we do not occur on a on as large a scale as that earthquake or hurricane. 와 되게 대수입니다. 자 그것들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on a large scale 거대한 스케일로 되지 않습니다. as 뭐처럼 뭐처럼 that earthquake or hurricane 그 지진이나 허리케인 태풍처럼 mudslide 맞죠 여러분들 mudslide 뭐죠? mudslide 여러분들 단어 뭐였죠? mudslide? mud가 슬라이드 한대 이거 뭔가 산사태로 말하는 겁니다. mud가 슬라이드 하니까 산사태죠. and nonetheless 말할 것도 없이 very dangerous 매우 위험합니다. the rapidly moving water 자 rapidly는 fast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예요. 빠른 건데 fast보다 빠르다고 생각하면 돼. 움직이는 건 물이 pouring down here 물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언덕을 이렇게 풍이 그냥 퍼붓는 거죠. Can flow 그리고 흘러내린다. Over several miles 몇 마일을 이렇게 가는 몇 킬로로 간다는 거죠. Furthermore 게다가 또 mudslide 이 산사태는 itself 그 자체가 grow larger 점점 거대진대요. As it sweeps away trees 심지어 나무도 다 그 뭐야 뭐, 되지 삼켜버립니다. 자동차 그리고 whatever other loose material lie in its path 그들의 길에 있는 그 어떠한 그 헐거운 물질들 자동차와 같은 그런 것들도 다 뭐야 다 쓸고 넘어간다는 거죠. 또한 mudslide는 often break down gas, electrical, water and swag line. 자 심지어 이거 mudslide는 뭐한대? 종종 break down 부셔버린다는 파괴시킨다는 거야. 바로 가스 그리고 전기 물 그리고 지하수 아 지하관 지하수로 지하수로 하수관? 하수관이 좋겠네요. 하수관 하수관 또한 파손시킨답니다. 자, 그렇습니다. mudslide는 flow over several miles. 그리고 sweeps. 그죠? sweep. 끝이야? 네. sweep. 네. obey. 응? sweep obey까지죠? sweep obey. 그죠? breakdown. 그 다음에 breakdown. thank you. 그리고 breakdown.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없었죠? 뭔지 없죠? 그죠? 네,